어디 거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죠.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와, 저 둥둥 뜨는 동화책 제목 이름 좀 보세요. 아, 제 마음도 오늘 저렇게 둥둥 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Hey, little ant. 저 조그만 개미가 손 안에 가득 싣고 손 안에 가득 들고 어디를 가고 있네요. 와, 또 반면 저렇게 풀밭에서 한가로이 뭔가 생각하고 있네요. 바로 오늘의 두 주인공, Little Ant and Kid입니다. 아, 두 주인공의 역지사지,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 오늘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한번 두 주인공 얘기 한번 가보실까요? 그 전에, 이 그림. 이 처음 소개에서는 리들 앤트와 키드가 저렇게 등지고 있네요. 그럼 나중에는 저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Hey, little ant. By Philip and Hannah Hoos. Illustrations by Debbie Tilly. Hey, little ant. Down in the crack. Can you hear me? Can you talk back? See my shoe. Can you see that? Well, now it's gonna squish you flat. They are listening too. They all say,
you are big and strong. Decide for yourself what's right and wrong. If you were me and I were you, what would you want me to do? The ant gets squeezed. Should the ant go free? It's up to the king, not up to me. We'll leave the key with the raised up shoe. What do you think that key should be?이 책을 읽는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아, 개미도 작은 개미도 생명체라는 것, 각자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라면 생각해볼 수 있겠죠? 예, 저렇게 아이도 개미도 한가롭게 서로 마주보면서 평안하게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아우, 저희 아이는 컸는데도 개미를 그렇게 밟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개미도 키웠어요. 키웠는데도 이 아파트 어쪽에 가면 우글우글 모여있는 개미를 그렇게 밟기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만약 이 책을 읽은 작은 아이들이라면 어떨까요? 예, 저희 아이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도 그러네요. 개미는 좋은, 키우기도 하잖아요. 키우기도 좋은 상대이고 또 이렇게 가지고 놀기도 좋은 상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은 개미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책이 아니었나, 그리고 즐거운 책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아, 이 책에 또 이렇게 노래도 나와요. 근데 저희 가족은 저를 비롯해서 심각한 음치라서 노래는 넘어갈게요. 아, 예, 바로 개미 하면 main three body parts, 중요하죠. head, thorax, abdomen, 머리, 가슴, 복부, 배 부분입니다. 그리고 antennae, 두 개니까 antennae죠. 안테나 하나일 때. six legs, 바로 bugs and insects의 기본 요소죠. 아이들 요 정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어린아이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kinds of ants, 어떤 것이 있나요? 맞네요. Queen ant, soldier ant, worker ant, army ant, 바로 이렇게 군단 무리지어서 사는 termite, 바로 흰개미예요. 저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red ant, black ant. 아, 애들 뭐 두 말하면 잔소리 없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anteater까지. 와, 이 책 곁다리로 anteater는 하루에 수천 마리의 개미를 먹고 산대요. 바로 천적인가요? 그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There's an ant in Anthony. 바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영상으로 찍었어요. 문자에 관심 있는 아이, 개미를 좋아하는 아이, 개미를 키우는 아이. 정말 흥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Hey Little Ant 오늘 소개해드렸죠. 저는 개미 책 중에서, 그 많은 개미 책 중에서 이 두 책이 정말 재밌는 게 책인 것 같아요. 권장해드리고요. 아, 그리고 아우, 저는 이거는 좀 창피해서 소개해드리기 싫었는데 저희 아이 5학년이에요. 근데 글씨도 정말 못 쓰고요. 한글, 영어 다 그렇고요. 그림도 정말 못 그려요. 그 영어도 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욕심 없이 하는데요. 이렇게 There's an ant in Anthony 읽고서 최근에 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글씨 잘 쓴 편이에요. 네컷을 하보라고 저렇게 스케치북에 하는데요. 어떤 걸 하라고 안 해요. 그냥 읽고 네가 하고 싶은 부분 아무거나 해. 그리고 자기가 장문한 거 아니에요. 필사를 하라 그래요. 그냥 보고 써. 괜찮아. 전 이 정도로 그렇게 쉽게 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그림 그려놨고 개미에 대해서 했네요. 그냥 저 편한 대로 전 다 한 다음에 막 자세히 읽지도 않아요. 그냥 알았어 하고 끝내는데요. 각자에 맞게, 엄마에 맞게, 아이에 맞게 하는 게 가장 평안한 것 같아요. 오래 갈 수 있고요.
어떠셨나요? 조금 제가 오늘 내용으로서 좀 어떤 힌트를 얻어가시고 엄마표 영어 하실 때좀 아이표 하실 돌아갈 때 키즈 포인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성공하지도 않았고 실패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화책을 좋아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찍고 있고요.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That's all for today. Bye.